안녕하세요. 박재성입니다. 오늘은 내 컴퓨터에서 작업하고 있는 케어 파너 투어를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업을 하려면 핸드폰하고 내 컴퓨터가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케어 파너 작업을 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을 케어 파너 워크의 스터디 001 폴더에 들어있는 작업 파일이죠. 이것을 케어 파너 테스팅 서버로 구동해서 크롬 브라우저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절대주소가 생기면서 요 폴더 안에 바로 요게 지금 제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케어 파너 투어입니다. 제 컴퓨터에 있는 거고 인터넷 상에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를 현재 보이는 요 핸드폰은 실제로 제 핸드폰이고요. 핸드폰을 PC에 지금 미러링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PC하고 그제 핸드폰하고 동일하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화면을 여기에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띄우는 방법은 크롬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 주소를 그대로 핸드폰에다가 입력해서 띄우면 같은 와이파이 대역이기 때문에 그 크롬 브라우저에 바로 뜹니다. 뜨는데 그렇게 해서 작업하기에는 일일이 그 주소를 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좀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에 우측 상단에 보면 요 땡땡땡 아이콘이 있어요. 요걸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그 메뉴에서 도우 더보기 거기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크롬 브라우저는 브라우저 기본 기능 외에 여러 가지 확장 기능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브라우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아이콘들 있죠. 이것들이 다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쓸 것은 QR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도보기 메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시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되게 많이 설치되어 있죠. 저는 그래서 많이 유용한 것들이 많아서 많이 설치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보여지고 왼쪽에 요 메뉴를 클릭하시면 기본 메뉴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 메뉴들이 나오는데 하단에 보면은 크롬 웹스토어 열기가 있어요. 요걸 클릭해서 웹스토어를 엽니다. 여기서 QR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QR 코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크롬 브라우저에 이것처럼 확장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쓸수 있는 그런 QR 코드에 관련된 앱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 요것을 크롬에 추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추가되면서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가 됩니다. 어쨌든 이 중에서 맨 위에 것을 크롬에 추가해 주세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추가가 되면 저처럼 이런 아이콘이 뜰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콘이 뜨면 현재 보고 있는 그 인터넷 그 주소에 얘를 클릭하면 이 주소가 QR 코드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상태에서 QR 코드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면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에 그 인터넷 주소가 QR 코드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에 QR 코드 그 앱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가 쓴것 중에서는 QR 드로이드가 제일 인식률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합니다. 실행하면 그러면 QR 코드가 실행되면서 QR 드로이드 실행되면서 앱에다가 저기 이렇게 맞추면 저 주소가 핸드폰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설정해 놓은 기본 브라우저로 뜨는 거죠. 이렇게 뜨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화면이 핸드폰에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제가 지금 손으로 구동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 화면도 누르면 이렇게 구동되죠. 그쵸? 그리고
이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현재 작업하고 있는 캘파노 투어를 이런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넘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현재 상태를 핸드폰으로 넘겨보려면 반드시 같은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PC하고 핸드폰이. 예,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같은 와이파이 공격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폴더를 공유해서 일로 끌고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직접 크롬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현재 보고 있는 인터넷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직접 쳐서 저처럼 이것처럼 192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치겠죠? 쳐갖고 제가 이제 불편하니까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볼게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현재 보고 있는 쳐볼게요. 192.168.168.169.168.16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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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다음에 땡땡 땡땡이 어딨죠? 예, 땡땡 80 슬러시 스터디 001 이렇게 직접 주소창을 쳐서 이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를 직접 핸드폰에서 띄워서 이렇게 주소를 직접 쳐서 이동해도 되지만은 그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편하니까 크롬 브라우저에 기능 중에 하나인 이제 저기 확장 프로그램, 예, 확장 프로그램을 이렇게 QR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예. 지금처럼 이렇게 훨씬 편하다는 얘기죠. 그냥 QR 코드 앱으로 얘만 이렇게 촬영을 해주면 되니까, 예, 그러면 바로 기본 브라우저 설정한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참 쉽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